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그 못 바로 가에는 행각이, 팔각장 같은 행각이 다섯 개가 있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소경도 있었고 쩔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뭐 하려고 거기 있느냐?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물이 통할 때, 흔들릴 때를 기다리고 있다. 왜? 전설에 의하면 이는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 물을 흔든대요. 이거는 뉴스타트 원칙으로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물을 흔든다. 네? 그렇지.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얘기죠. 네. 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고 해도 아직 몰라. 이게 탁탁 모든 것에 탁탁 적용이 될 만큼 이 뉴스타트 원칙. 그 뉴스타트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게.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지 않으면 뉴스타트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뉴스타트로 병날 수 없다고. 그렇죠? 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하는데, 통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라는 소문이 퍼져 있단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병자들이 많이 와서 물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네. 네. 일어난다. 가끔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많이 모여 있는 거야. 전혀 그런 일이 지난 뭐 한 5년 동안 이런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소개해 드렸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진리요, 진리가 아니요. 뭐 다시 얘기하면 이 물을 흔드는 영적 에너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냐, 다른 악령이냐. 왜 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먼저 들어가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환자들보다 뭐예요? 더 아직도 체력이 남아있고, 다른 친척들의 도움이 있고, 네. 결국 누구 힘으로 낫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낳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지금 환자가 한 70명이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다들 뭐가 되는 거예요? 다들 적이지. 왜? 경쟁자니까. 그것이 조건적 사회의 현상이다. 이런 것은 실제로 물이 흔들리고 또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간 환자가 병이 났다고 해도 그것은 누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단이 인간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결국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다. 이야, 하나님도 참 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가장 완벽하게 지키고 진짜로 착하게 살고. 이제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그 악령은 이런 정신을, 이런 조건적인 정신, 조건적인 사고 방식을 그 유대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단은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속아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환자들이 다 속아 있어. 자, 여기에 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 자, 5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참, 아프기도 지지리도 오래 아팠다. 그렇죠? 세상에 38년을 알았어. 네. 38년. 이렇게 38년을 앓으면서 안 죽은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38년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아픈 상태, 환자 상태로 있으면서 38년이 지나도 살아있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환자는 환자지만 뭔가 어떤 환자겠어? 뭔가 특별한 환자일 거야. 그렇죠. 네. 38년을 아팠다면 글쎄 병이 점점 악화돼가지고 벌써 갔을 텐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픈데 아직도 살아있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다를까? 생각이 좀 달라. 뭐를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 포기하지 않아. 뭘 포기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나도 날 거다. 라는 그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언젠가는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무엇으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 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다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능력.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면 자기 부모의 능력. 부모들이 와서 물만 흔들려 봐라. 내가 너를, 우리 아빠는 덩치가 이래. 제일 먼저 나를 물에 넣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다른 자기 자신의 능력 또는 다른 사람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며, 사실상 뭐는 없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날 거라는, 날 거라는 그 보장은 없어요. 이게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현재로서는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원칙입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봅시다. 이 환자에게 그 많은 70명이나 되는 넘는 그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누구를 찾아왔어? 예? 누굴 찾아왔어? 이 사람을 찾아왔어. 왜 그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병이 낫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왜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왔을까? 네? 자, 그거를 알아봅시다. 아시겠죠? 알아보죠. 그 이유가 뭔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오셨는지.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게 좀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웃깁니까? 여러분은 웃겨도 그게 웃기는지도 모르니 이게 큰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웃기죠? 웃기잖아요. 왜? 예수님 보니까 뭐예요? 벌써 병이 뭐예요? 오래됐구나. 병이 오래됐으면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얼마나 낫고 싶을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어디 있어? 근데 그걸 예수님 또 물어보네. 네가 뭐 하냐? 나 낫고 싶으냐? 그 웃기는 질문 아니에요? 제가 환자 같으면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셔 탁 이랬지. 이 사람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봤어. 여러분, 이건 무슨 뜻으로 한 질문이겠어? 예수님이 이런 뚱딴지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환자의 그렇게 낫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왜 물어요?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은 안다고 뭐 확신하고 있네, 보니까. 그런데 왜 물어요? 여러분, 아는 거를 물어보는 거. 이거 참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여러분, 외할머니가 외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외손자가 커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어.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한국에 휴가 때도 못 오고 그러다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 틈이 좀 나서 이제 한국에 부모님도 보고 형제들도 보고 할머니도 보러 왔어. 할머니는 눈이 빠져라고 기다려. 드디어 손자가 탁 공항 문이 착 열리고 나타났어. 이 외손자도 할머니의 사랑이 제일 그리웠어. 그렇다. 할머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이게 누구? 이게 네가 상구냐? 다 알면서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낳고 싶구나.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낳고 싶어서 이렇게 아직도 물이 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구나. 즉 뭐요? 아직도 너는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이게 감동받았다는 얘기야. 예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실 때 자꾸 이렇게 보지 마세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이게 무감동 성경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은 그냥 글자로 줄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도요. 이거는 말씀이라고. 이것은 생명이야. 왜? 이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묻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뭐 꽉 같은지 아세요? 요세미테 폭포에 가서 감동을 못 받고 뭐라 그래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 아시겠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딱 이랬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영화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누구 영화? 예수님 영화. 예. 네. 지금은 제가 연기 지도를 하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 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을 정도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는 그동안 네가 포기해버릴까 봐 조마조마했단다. 이런 많은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왜? 왜? 이 사람은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이 포기... 이 사람은 포기해야만 되는 사람이야. 한번 봅시다. 왜 그런가?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통할 때
여러분, 여기서 병자가 주여 그랬다고 해서 병자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의를 차릴 때 주여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하가 상관을 보고 뭐라 그래? 주여. 그러니까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환자는 어떤 환자예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제일 먼저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는 절대 제일 먼저 그 흔들리는 물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 기다려봐야 뭐요? 허수고지. 왜 기다릴까, 그러면? 응? 무슨 마음으로? 지금 자기 힘으로는 안 돼. 그리고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인간 그 보통 사람 수명이 40, 50밖에 안 됐어. 그럼 이 사람이 12살 때 아팠다 합시다. 그럼 지금 몇 살이요? 50살이. 그 상당히 보통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어. 아파도. 왜? 포기 안 하니까. 네. 포기 안 하는 이유는? 포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뭐예요? 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즉, 내 힘으로는 가망 없다. 그리고 또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이 말이 참 멋진 말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낫는데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뭐요? 없다. 그런데도 나는 물이 흔들릴 때마다 뭐요?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내가 이렇게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다 먼저 갑니다. 매번 그렇다 이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야.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그런 믿음이 그래도 자기는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근거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살에 병이 들었다. 지금 38년 동안 아프니까 50살이 다 됐다. 이거는 거의 뭐 그 당시 수명으로 치면 죽을 때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응. 그리고 자기도 알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혼자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물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가. 그 무슨 똥꼬집이 그런 똥꼬집이 있어? 자기가 제일 먼저 못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 가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뭐요? 도와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12살 때부터 아파서 지금 50살이 됐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거 있게 없게? 하나도 없어. 네. 그리고 뭐 부모님도 다 돌아가실 것이고, 그렇죠? 12살 때부터 아팠으니 뭐 친구가 있겠어. 친척도 다 돌아가셨을 것이고.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없어. 왜? 38년 동안 아프다가 볼일 다 봤으니까. 그리고 그러니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뭐요? 가치가 없는 쓰레기야. 뭐 그 사람이 언제 죽어도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누구에게도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이 사람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쓸모없이 쓰레기처럼 되어버린, 다시 들어가는, 다 죽어가는 환자, 38년을 앓은 환자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 오시는 그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가 많을수록 뭐요? 은혜를 더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나를 찾아 도와주러 찾아 오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야. 이거 대단한 얘기요. 대단.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주러 오신 것도 아닌데 물이 흔들렸다 하면 뭐예요? 일어서서 어떻게? 가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낳고 싶다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가망 없지. 그러나 혹시 아니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벌써 들어가 버렸어.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무엇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인간은 믿을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는다는 말은 사실상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언제 잘릴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말로 뭐요? 내가 지금은 내가 착한 것 같아도 또 누가 알아? 내일 모레 또 내가 뭐예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자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이 인간은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믿음,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어떻게 잘 모르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여건 첫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일 것. 그래야 믿음이 강해요. 둘째, 또 뭐예요?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을 것. 그렇죠?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알아? 또 내년 돼서 또 무슨 어떤 고약한 일이 터지면 내가 또 잘릴 줄 누가 알아? 그리고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철야기도 맨날 해야 되고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고 그거 빼먹으면 뭐예요? 잘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거는 믿으면서라고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믿으면서. 믿음이란 말은 단순히 생각한다는 거. 천지차로 달라.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내가 확신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은 저쪽 구원이 보장되었을 것. 그래 놓고 믿으라 그래야죠. 그래도 못 믿는데 안 그렇게 해놓고 믿으라면 그렇게 해놓지 않고 믿으라면 하나님 믿기를 믿으라고 하면 이야 참 믿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건지 안 가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죠. 믿기가 이렇게 힘들다 이거지.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게 그게 이 조건적 신앙 문화입니다. 철저히 뭔가 잘못된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알면 그냥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뭐 그 말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야. 믿습니다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돗개가 용맹하기도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어지간해도 믿어야 믿어. 안 믿음. 자기 마음 안 줘. 그러면 이 진돗개가 나를 믿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막 퍼부으면 어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진돗개가 아하 이상구 박사는 믿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 창조해내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자꾸 믿음은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해. 이게 큰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생활하는 것이 이게 참 스트레스를 받는. 자,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마 이 사람이
안전뱅이냐, 뭐 하여튼 다리에 마비가 있고 뭐 그런 모양인데 예수까지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환자 보고 낫고 싶으면 회개해 지금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은 이 환자가 고마운 거예요. 왜? 다 그 70명의 환자가 거기에 있다면 69명은 다 뭘 믿고 있어?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 응? 인간의 능력. 그럼 암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다 뭘 믿고 있어요? 인간의 기술, 인간의 지식, 인간의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하, 인간의 능력으로는 뭐예요? 가능성이 없구나 할 때 여기 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이 환자에게 빨리 오고 싶었어.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응?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그동안에 예수님과 사단의 그, 응? 사이에 그, 사단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 사람, 이 환자,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빨리 가시지 않고, 한 몇 년 기다리면, 반드시 뭐예요? 포기할 놈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나는 포기 안 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환자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한 예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어떻게 해? 네, 포기하지 말라. 어? 포기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야. 만약 이 환자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봤다면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셔봐야 효과 있을까? 아니, 예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데 아직도 안 오십니까? 이랬어, 아멘. 그렇죠? 그게 다 조건적 얘기야. 그러면 금방 포기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참, 자기 가치, 이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는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뭐 내 정도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지, 그건 믿음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추측과 믿음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답 들어보면 뭐예요?
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예?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어? 정말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뭐요?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때가 올지라도 베드로를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리라? 닭을 울게 하시리라.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네.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로.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너는 나가 떨어진다 이거야. 응? 나를 부인하고 말 거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세 번? 응? 인간 세상에서는 세 번이야. 그러면 끝이야. 그렇죠? 첫 번째도 용서해 주지. 이번엔 첫 번째니까. 두 번째는 뭐요? 그래. 두 번째. 용서하기 어렵지만 해 주지. 그러나 무엇이다? 세 번째는 안 돼. 하는 게 인간의 용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뭐요? 세 번 네가 나를 모른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하여 뭐요? 닭을 울게 할 것이다. 닭을 울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겠지만 닭 울기 전에 부인하겠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뭔데? 그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하시겠다는 기도는 뭔데? 그거는 세 번을 부인해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로 베드로를 응원하시겠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고고 하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있어? 세 번 부인하고 야, 내 같은 놈이 그 사단이 뭐라 그래요? 누가 베드로로 하여금 세 번 부인하게 했나요? 사단이. 그럼 세 번 부인하게 해놓고 사단은 지금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너 같은 새끼가. 3년 반을 네가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다고? 자, 웃기네. 오늘 봐, 네가 어떻게 했는지. 세 번 부인했잖아. 꼬라지 좋다. 그래서 뭐 제자라고, 뭐 수제자 된다고 앞으로. 웃기고 있네. 그러면 막 베드로는 그 공격을 받으면 뭐예요? 완전 납작해지고 이제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갈 수가 뭐예요? 없을 것 같아. 무슨 납작으로? 무슨 납작으로? 그래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지은 죄를 빌미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버려. 라고 조건적 하나님을 꽉 줄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렇지. 딱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뭐를 새롭게 느낀 게 그렇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기도하신다고 그랬어. 지금 예수님은 저 빌라도의 감옥관에서 나를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서 뭐 깔고
얼굴에 뭐 깔아야지. 얼굴에 철판. 왜? 자기 얼굴로는 못 돌아가. 철판 깔아야 돼. 그렇죠. 철판 깔아서 하나님 저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뭐냐? 바로 철판이다. 그 철판은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한 포기는 없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이 포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바로 이런 38년 된 이 환자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내가 과거에 아무리 죄가 많고 어떻고 어떻고 하기로니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 너를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재확인하고 다시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하는 구원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